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어떤 숫자를 보든지 한 국가가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한국이다. 2월 29일에 확진자가 909명으로 정점이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느꼈다.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나흘 뒤 또 그 반, 그 다음날 또 그 반으로 줄였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아, 다른 나라는 따라갈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 이유를 꼽았대요. 정부의 의지 그리고 공공의 의지. 제가 그 외국 정보기관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데 요새는 텔레비전에 한국에 관한 뉴스만 나온다. 다 한국처럼 해야 된다. 세계가 배우고 미국도 한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길을 잡고 있고요. 그걸 잘 따라가는 공공의 의지. 그 의지대로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굳은 의지. 를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 바람이 이루어지겠죠?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님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우리 역사가 삐뚤어지려고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순간에 항상 이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계셨습니다. 포레스트 세웅 함세웅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목소리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평화연구원 부원장님이신 윤원일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일입니다. 제가 총장님이라고 계속 불렀는데 윤원일 사무총장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 신유사랑 정여사님 함신부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했고요. 느티나무님 신부님 주디 감옥 가라고 하셔서 대충격이었어요. 그 진심을 알 것 같아요. 신부님이 제가 박근혜 정권 때 감옥 가려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구속되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알기 전날 점심을 먹자고 불러서 가지고 감옥에 가라고.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저한테 막 윽박질러 가지고요. 제가 싫다고 저 큰 사람 되기 싫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님 기억하시죠? 네. 감옥에 가면 안 되죠. 갇혔어야 했는데 그때. 그래야 돼요? 네. 그 우리 주 기자님이 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건이 필요할 때여서 대한민국의 큰 사건이 된다. 제가 불쏘시개였어요. 그럼 그런 뜻이었어요. 큰 사건화. 네. 엄넉스님 신부님이 주 기자를 아들 보듯 하신다고 진심 영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그냥 형제죠. 뭐 동지. 아 그렇습니까? 허리띠 졸라맨 개미님 함세웅 신부님 제가 심포가 못 됐는지 아니면 피해 의식이 심한 건지. 일본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어쩌죠? 그거는 이제 아주 유치원 단계죠. 예? 동물적인 접근이죠. 그냥 일본이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일본이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안 하는데요? 하죠.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제 보세요. 올림픽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못 하게 되니까. 이제 회개하죠. 이제. 네. 그러면 회개할까요? 네. 오늘은 100주년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 110주년 특집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소관 지 1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언론을 꼬집고는 있지만 노래 아니 안 의사께서 기자셨거든요. 아, 기자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기자 정신으로 쏴버렸을 수도 있네요. 아, 뭐 우리 동족이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않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안중근 의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백지영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116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안중근 의사는 교육에 투신해서 시민들을 국민들을 계몽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그렇게 총을 직접 들어야 되는 데까지 갈 때까지 고민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진전 과정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육 사업에 대한 뜻을 갖게 되시는데 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막 아픔을 느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상해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해를 가는 거예요. 예. 상해 가니까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예.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낮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당시 그 프랑스 르각 신부님인데 우리말로 예. 곽원양 예. 그 신부님이 휴가차 프랑스를 갔다가 오시다가 상해 들리셨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당시 신자는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더군다나 안중근 의사는 모든 신부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안중근 도마인데도.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르각 신부님이 도마 어쩐 일에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울산 의기학으로 일본이 우리를 침탈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상해 와서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 신부님께서 도마야 내가 정치를 얘기한 건 아닌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야 너처럼 조선의 2천만 명이 모두 다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을 누가 지키냐. 조선을 누가 지키냐. 예. 네가 가서 지켜야지. 실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안희사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렇구나. 신부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다시 황해도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문학교 야간학교를 세우고 도내학교를 설립하면서 교감도 하시고 교사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네. 거기서 한계를 느끼신 게 된 거죠. 이 교육사업으로 일제 무력 그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겠구나 예. 하면서 의병으로 투신하게 된 변화 과정이 되겠죠 이제 예. 이것만 가지고 무력으로 침략해오는 일본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부족하니까 이제 나도 총을 들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의병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연해주로 가시게 되죠 이제 네. 그게 의병 활동으로 투신하게 되는 그러한 전 단계 과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연해주로 갔고 의병 활동을 하다가 결국 한계를 느끼고 총을 들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이렇게 사살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도 정말 세계사의 길이 남을 의거입니다. 이렇게 총 한 자를 들고 저기 국가 원수를 그렇게 그 명중시켜서 이렇게 사살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펼치신 말은 하나하나가 사상이었고 하나하나가 철학이었어요. 그가 죽음으로 걸어가면서 남겨놓은 적적은. 그렇죠, 신부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순 감옥에서 5개월 남짓한 네. 그 삶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네. 안의사께서 재판받으셨던 그 법정에 예. 갔을 때 그 설명해 주시는 청년이 예. 안의사의 그 공판 내용을 지켜보았던 영국의 그 기자들이 찰스 모리에 예. 이분이 이제 안의사께서 여섯 번 재판을 받으시고 2010년 2월 14일에 사형언도를 받으셨는데 네. 그걸 지켜보시면서 쓴 그 기사가 아주 길어요. 네. 예. 안중근 의사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신념에 차 있고 당당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기자가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안 의사를 나름대로 일본 법정에서나 또는 감옥에서는 정말 지성인으로서 네, 존중 존중하면서 잘 대해주었다는 그러한 내용들 검사 교도관들도 다 인격에 네, 감복하고 네, 그랬죠. 네, 그런 걸 기록했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감동을 받은 게 그 예. 기자가 쓰기는 안중에서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이미 순교자가 되기를 각오했다. 네. 그는 순교란 말을 썼어요. 네. 말터덤이란 네. 순교, 신념과 신앙과 또 가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순교로 표현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동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전 세계를 울리고 기자들 울리고 일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그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 관선 변호사 쓴 거예요. 예. 영국 변호사 다 못 쓰게 하고 우리 변호사도 못 쓰게 하고 일본에서 임명한 관선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재판을 뭐 빨리 끝내기 예, 위해서 제대로 재판이 예.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안 의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등 방문의 그 잘못된 점, 일본 왕도 살해하고 또 일본에서 배신했다는 그 내용을 언급하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방청 게이트를 다 나가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냥 안 의사와 그분들만 놓고서 재판했던 그러한 과정에 대한 기록도 있더라고요. 정말 31세 청년 안중근 이미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아주 신념으로 결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또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대목 참 훌륭하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안의사 올해 순국 110주년을 맞이해서 안흥철 역사 네. 함께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감옥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보여준 철학과 그 기계 때문에 일본인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감동했냐면요. 조마리오 어머님 조마리오 여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부류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제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느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제가 이 글을 읽고 안중근 의사를 처음 접하고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근데 네. 그 어머니가 쓰신 편지는 아니고요. 네. 안 쓰셨어요. 그런데 네. 이게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이었다. 네. 안중근 의사는 아니, 이렇게 미화되어져도 된다. 나 이거 보고 펑펑 울었는데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편지가 지금 전 국민을 울리고 막 텔레비전에 가서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그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에 맞서서 막 싸우시던 우리 선배들 네.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네. 아 그래 잘한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네. 아 이왕 그렇게 박정희하고 맞서서 싸우니까 열심히 잘 싸우자. 네. 그래서 그 어머니들 모임이 만들어졌거든요. 민가협이죠. 그럼 만들어진 그런 어머니들이 조마리아 같은 분들인 거예요. 아니 어머님은 훌륭하신데 어머님이 글을 모르세요? 모르셨을 아니, 거라고 지금, 저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윤원일 교수님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저희들도 이제 그 교회사 배울 때 나오는데 그 우리 가톨릭의 성인들 네. 훌륭한 분들에 대한 역사 기술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네. 첫 번째는 역사적 증언, 네. 일종의 공적 기록, 네. 그건 짧습니다. 재판 네. 기록은 핵심만 딱 있죠. 네. 어떻게 해서 사형 받았다. 네. 그건 역사 기록이고,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동시대 분들의 증언이 있어요. 네. 그건 상당히 힘 있지 않습니까? 네. 동시대 증언들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뒤에 이른바 뭐 야화랄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레전다리아 그렇죠. 읽을 거리로서 조금 과장된 내용도 있는데 전설이 생기죠. 네, 그거를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맞으면 차가운 해석이고 네, 차가운 그거는 해석. 이제 맞으면 민중의 해석이니까 네. 그러면서 첫 번째 핵심에서 조금 붙여주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조마리아 여사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조금 이제 차가운 해석 미숙한 교수님이죠 네, 이제 네. 막 그 시대 넓은 시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아, 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아 근데 아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민가협 어머니들 모임처럼 네. 시대를 증언하는 그게 그 시대의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을 거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신부님은 이제 영국 기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반응이 아주 컸어요. 러시아하고 네. 안중근 네. 의사가 이등 방문을 주사한 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1905년에 전쟁에도 졌어요. 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회고록에 풍모도 당당하고 그다음에 이등 방문을 쏠 때 그 모습이 아주 역동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코코체프가 네. 이등 방문을 영접했던 당사자. 네. 그리고 중국에 그 당시에 위안스카이, 예. 그 위안스카이나 예. 손문 네. 이런 분들이 시를 써서 남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아, 우리 3억의 대국에 젊은이들이 하지 못한 일을 저 반도의 조그마한 나라, 2천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저 30살밖에 안 된 저 조그마한 청년이 저걸 했다. 중국 청년들 니네 뭐하냐. 이렇게 웅변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서 100년을 못 가는데 죽어서 당신의 이 행적은 1000년을 갈 거라고. 이게 시를 써서 안중근 의사를 칭송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 대륙에 러시아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사건이요. 세계적인 사건이죠.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내가 읽던 책을 다 못 읽었으니 책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해달라 이런 얘기도 어디서 본 것 같다는데 우리 청취자가 이건 어떻습니까? 그 책보다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양평화론을 1심 사형원도 받으시고 나서 예. 많은 걸 생각하시면서 청나라, 일본, 한국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네. 좀 쓰셨는데 그 글을 다 마칠 때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네. 내가 항소하지 않을 테니까 아, 그렇죠. 연직해 달라 이렇게 이제 고등법원 한 법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고등법원장도 아 좋다고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고등법원장이 그건 결정할 일도 아니니까 결국 그 완성하지 못한 채 미완의 작품으로 남고서 네.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제 예. 이 책을 아, 근데 요거는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 안중근 의사가 쓴 그 유묵이 한 200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내용의 글들을 여러 개를 쓰셨어요. 아이를 그 돈을 천냥 주는 것보다 공부를 가르치기가 훨씬 낫다. 그 다음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서 네. 죽는다. 네. 이런 공부하라는 글을 많이 교훈을 남기셨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하죠. 네. 저희가 여순 과목 많이 갔잖아요. 네. 한번 15번은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갔는데 조선일보가 2010년도인가 그때쯤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친일신문 조선일보가. 그리고는 안중근 뭐 오페라도 만든다 뮤지컬도 만든다 문화행사 한다고 하고 안중근을 갑자기 띄우면서 그다음에 여순감옥 밖 뒤에 500m에 안중근 유해가 묻혀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거기 다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왜 조선일보가 그렇게 안중근 의사를 지금 들먹이고 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조선일보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 제 생각에는 안 의사에 대한 걸 아마 일본의 외무부 외교성에서 이제 서류가 나오면 모를 텐데 일본이 안 의사 무덤을 안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신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으로서 가족한테 시신을 돌려드리게 돼 있는데 그 동생한테 안 의사 시신을 안 돌려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우리는 중국과 국교 맺기 전에 70년대 김일성 북한 주석이 북쪽에서 많이 예, 두 차례 가서 공식적으로 안 의사 무덤을 찾으려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2000년에 안 의사 그 순국 100주년 행사 여순에서 거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안 의사의 시신을 우리가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쇠 뿌치로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안 의사 또 후손들 중에 여성들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DNA 지금 검사에서 안 의사의 유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 법의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던 게 안 의사의 시신을 유언대로 찾아서 참 국내에 모시면 참 좋은데 이게 불가능하면은 안 의사를 우리들 마음에 모시자.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의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모시듯 안중근 의사를 남북 8천만 교례가 우리들 가슴에 모시자. 우리 남북 8천만 교례가 안중근 의사의 바로 묘소다. 무덤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안 의사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했었는데 저는 뭐 지금 보훈처 관계자들에게도 또 조선일보 또 관계자들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안 의사 묘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장님 그 얘기 물어보고 싶었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후에 서거 후에 안중근 의사 가족들이 굉장히 일제한테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용당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손조차 우리 조국에서 그 돌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굉장히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정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신부님. 뭐 우리의 현주소죠.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네. 현주소의 결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께서 그렇게 장렬하게 순국하셨는데 그 아드님, 첫째 아드님 일찍 돌아가시고 둘째 아드님이 이제 그 신라호텔 지금 있는 자리 방문사 이동방문 네. 그 사당 자리에서 결국 사죄했던 그 아픈 역사가 있는데 자녀들의 또 한계가 되겠죠. 자녀들의 한계는 또 우리 저희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묶어서 안의사의 뜻을 그대로 지속시키지 못한 계승하지 못한 후손들과 저희 모두가 함께 속죄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다시 그러한 과오를 뉘우치면서 안의사의 초심, 정의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는 그 결심이 바로 안의사를 되살리는 재현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원장님. 근데 그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일본은 이등 방문을 국장을 치렀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뭐 몇백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네. 아주 화려하게 네. 그리고 그 화폐에다가 이등 방문을 넣어놓고 예, 그다음에 곳곳에 기념물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 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측면에서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역사학자들이 좀 사실에 대한 기록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하면 아니 근데 부원장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시고 그렇게 재밌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세요? 여기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청취자들을 존경하는 뜻으로 제가 아유 그래도 네. 방송 듣는데 총도 안 쏘고 그래서요 마지막 말 해주십시오. 대체로 이제 우리 역사는 좀 왜곡을 근현대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현실조차도 우리 언제죠 4.16 일어난 게 세월호 참사 네. 그 참사 일어난 걸 전 국민이 현장에서 다 봤는데 그 진실 규명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거기서 저는 시작한다고 봅니다.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는 여기에서 왜곡하지 않는 여기에서 우리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거기에서 아니 나라를 팔아먹었으면은 매국노 아니에요? 이 매국노를 비판하는 게 왜 옳으냐 그러냐 논쟁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단히 죽였으면 독재자야. 그거면 됐지. 거기에 무슨 옳으냐 그러냐 가치 판단이 왜 필요하냐.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좋은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여기는 총선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고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호방하고 멋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라니까 신부님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신부님 모시고 그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던 때가 기억납니다.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혼을 느끼던 때가 기억납니다. 아, 여러분도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시면서 신부님의 말씀 되새기면서 이 3월 그렇게 뜻깊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의 광야에서 듣겠습니다.